네, 경남 지역에 강하게 내리던 폭우가 잦아들면서 일부 경북과 경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는 점차 그쳐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부산은 264.1, 거제는 308mm로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 내리는 비도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흐린 가운데 구름이 많은 모습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9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 28도, 대구는 3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26도, 부산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